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일단 앞서 잠깐 조선 관련된 쪽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분위기 쪽에서 조선주는 아무래도 수주의 기반인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의 물꼬가 터져야 되겠죠. 이런 쪽의 변화와 함께 어느 정도 성과를 내오는 가운데 비용이 늘다 보니까 제대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이 늦어졌다라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 후판 가격들의 조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어떤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신조선가 지수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조선 쪽에 유리한 환경으로 펼쳐지는데 그중에 하나 유가가 강세를 보였을 때 가장 어떤 연동해서 상승세가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조선 관련된 쪽의 흐름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한 종목을 보게 되면 동성화인텍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직전 고점대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본행제 관련된 회사로 LNG 쪽을 초저원으로 유지를 하는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 쪽으로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카본이 작년에 올해 초에 화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생산량이 한 25%가 축소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비슷한 쪽의 동성화인텍에 물량이 더 실려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반사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어떤 수주가 장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쪽에서 4,400억대, 그래서 최근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100% 이상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되면서 수주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확인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분기 실적도 상저하고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330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50% 가까이, 115%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로 자리를 잡겠다라는 쪽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레벨업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 무게를 두면서 다음 저항대인으로 보이는 16,500원대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 코너였죠. 신소장의 시그널 종목과 겹쳤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배 소장님. 네, 최근에 자동차 및 부품주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일이죠. 산자부에서 6월 무역수지 발표에 따르면은 6월 주요 수출 품목에서 자동차가 전년 대비 58%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좋지만은 부품주도 역시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최다 판매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지 컨트롤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인지 컨트롤스의 경우에는 각종 자동차에 TMS, 그러니까 엔진 온도 관리 시스템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과 친환경차 부품에 대해서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TMS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8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 수혜가 연결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코스닥 상장 업체인 인지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를 기아차와 현대차에 계속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상당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21년부터 동사는 수소 전기차용 연료전지 TMS랑 전기차 급속 충전과 관련된 배터리팩 열관리 기술을 좀 어느 정도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다각화를 좀 진행을 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항공용 연료전지 등의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실적만 받쳐준다 한다면 3분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의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매우 좀 특징적이고요. 차익 실현이 최근 크게 나오긴 했지만 실적 시즌과 더불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8,400원으로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